의왕 씨가 올해부터 밥을 굶는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는 G드림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끼에 6천 원씩 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G드림 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급식 지원 카드입니다. 의왕 씨는 지난해까지 평일과 주말 모두 결식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말엔 반조리된 가공식품으로 도시락이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올해부터 급식 지원 카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식으로 가다 보니까 반조리 식품이 많이 배송이 돼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좀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주말은 G드림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G드림 카드를 이용하면 의왕 시내 BC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1,200여 개의 업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드림 카드 한도는 한 끼 최대 6천 원, 하루 12,000 원으로 도시락과 김밥, 반찬류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커피와 탄산음료, 과자와 생활용품 구매는 제한됩니다. 의왕 씨는 올 한 해 시범적으로 G드림 카드를 운영해본 후 가맹점 확대와 하루 이용 가능 금액 한도 증액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